발달장애인 극단 민들레가 세 번째 작품 도깨비가 간다를 무대에 올렸습니다. 장애라는 편견의 벽을 허무는 탄탄한 이야기로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는데요. 정운성 기자입니다. 지난 7일 의정부 문화원 문예극장 전 좌석이 매진된 연극 발달장애인 극단 민들레의 세 번째 작품이 무대에 올려졌습니다. 시작을 알리고 배우들은 자신의 역할을 몸짓으로, 대화로, 음악으로 표현하느라 열심인 모습입니다. 이번 작품은 도깨비가 간다입니다. 동화로 알려진 도깨비 이야기를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삶으로 비교하며 감상할 수 있는 연극입니다. 도깨비들이 인간 세상을 공부합니다.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. 그리고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습니다. 민들레 극단 발달장애인 배우들은 세상을 향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연극을 통해 외치고 있습니다. 관객들은 그 외침에 감동으로 박수치며 환호했습니다. 모두 함께 장벽 없이 더불어 살아가자는 청년 발달장애인 극단 그들의 활동에 박수를 보냅니다.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.